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는 창조주시고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발견하시면 좋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시는가를 묵상하면 큐티도 할수 있고 개인적인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어, 이 로마서라는 산의 정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떤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 있는 보석이고 또이 8장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39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전천후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은 지난 7장에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고백했죠.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7장 25절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죠. 이제 8장은 그 감사를 이어받아서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 정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그건 참 하나님의 버림이고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3절 뒤에 보시면 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 택함 받은 성도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대조가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로는 주인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죄가 욕심을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욕심을 이루어 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 이 어떠한 기쁨인가.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로다. 주의의 짐이 벗겨지고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광의 기쁨이 내 영에 차고 넘치도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의식과 확신에 찬 믿음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왔도다. 대학을 졸업하고 22살부터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이휘필드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2의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었다. 사도적인 자비와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 제2의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 벌어서 남 주는 삶을 살아가고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기꺼이 즐거이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팔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론과 성령론을 연결시킵니다. 뭐라고요? 구원론과 성령론을 연결시켜요.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을 때 여러 긴장들이 생기는데요. 죄와의 마찰이 생기고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과의 싸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바로 성령에 대한 논의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십니다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흥미롭게도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34번이 나오는데요. 8장에서만 몇번 나온다고요. 21번이 반 이상이 여기 8장에 그러니까 성령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읽어볼까요? 육신으로는 다윗 세월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여기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미 언급을 했었죠. 바로 이 성령의 법이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법은 자유를 가져오고 정죄에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박사였잖아요.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항상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아무리 율법을 알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메인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의 이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선민으로서 율법을 알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민 자매가 아까 목사님 저 문앞에 한 어르신이 누워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술 드셨다고 술이 최고지 그러면서 젊은이도 술 먹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앞에 길거리에 누워 있는 분 계시면 전화합니다. 1 1이에 전화해서 여기 대로변에 누워 계신데 그분이 혹시 도로가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좀 모셔 가 주세요라고 전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죠? 알았지만 그 가난한 그 뭡니까 나사로 한 명을 돕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이 죄의 법이라는 말은 죄의 권세를 말하고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떻게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치루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야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쓴 사망일에 그렇죠? 그 죄값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구원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거저 주어지나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죠.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최전방에 그저 우리 아들들이, 우리 형제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경계하며 깨어있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어제도 보니 늦게까지 구역 모임하는 구역에 있더라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한 것이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고 그렇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내 몸은 내가 해야지.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라고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살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죽은 자인데요. 그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이 정죄함. 거기서도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죠 해방된 건가요? 재판장 앞에서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잘 그죠 이야기해서 그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과 같은 그런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과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에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을 그 그냥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의 귀한 말씀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죄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자신이 오신 것이죠 본문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새벽 배송처럼 우리 각 사람의 집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렇죠?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학부 시절에 조직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뭐였냐? 하나님과 인간이었어요.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신기했죠. 야, 정말 성경을 그냥 잘 몰랐는데 조직적으로 배우니까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 합니까, 그렇죠? 어때 이제 서론과 실론과 인간론을 배웠어요. 두 번째 2학년 때인가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공부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기독론이고 성령의 사역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론을 배우고 마지막 종말론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에베소 사장말 1장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읽어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실 때에 이제는 네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도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살까 고민했어도 그렇지 못했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면은 그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신앙의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먹고 좋은 영의 양식을 먹고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그죠 우리가 애굽을 추어 보시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홍해를 후 불어서 다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드라이기를 열어 주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준비돼 있습니까?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은 그 은혜 앞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오병이어 말씀을 전했는데 신자들한테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린 사람은 이제 그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그죠 전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 삶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정말 나도 힘들고 내 하나 살기 힘들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내 앞가림하기 힘들지만 다른 영혼의 그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고 지금 빨리 교회 들어오기 바쁘지만 우리 수민 자매가 목사님 저기 어르신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었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어서 우리의 손가발이 주온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